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성하나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백두비서랑 저희 예쁜 동생을 한번 초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첫 입국을 해서 저희가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소미 씨부터 먼저 얘기 네, 좀 해주세요. 저는요. 네, 첫 알바를 시작한 게 이제 돈가스 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해서 이제 딱 면접을 봐서 주방에 이제 주방 매니저부터 이제 사장을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메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배워주는 게 이제 서빙. 그래서 서빙까지 완전히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콜 받는 거. 계산까지도 배워줘서 배웠는데 거기까지 콜 좋았어요. 근데 이 전화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화 받고 이제 그거 포장을 해서 이제 배달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전화 받으면서 그 컴퓨터에 메네터에다 그거 주소 사이트 저장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제가 세 번을 물어보니까 그쪽에 혹시 조선족이세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제 한국이랑 북한의 언어 차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진짜 어려웠던 점이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게 이제 문화 차이보다는 언어? 언어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근데 완전 티도 안 아니요, 그래도 나요. 저도 지금 사투리 엄청 많이 씁니다. 사투리에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그쪽 북쪽 지역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가장 문제인 것이 그 오 발음이 확실치 않더라고. 맞아. 맞죠? 네. 근데 이제 소미 씨 보니까 어쩌 오자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이게 진짜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를 했냐면, 콜을 이제 전화가 땡! 이제 벨소리가 울리면 눈치를 봐요. 그 전화 이제 벨소리가 딱 울리면 눈치를 봐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피하고 그랬던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전화를 받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도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 잘못 입력하면 이제 그 배달이 잘못 가니까, 그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거나, 혹은 이제 알바 자리를 찾으러 갔을 때, 이제 배척을 당하고 그런 사례는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다행히도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건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걸 까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없었다?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 당연히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만 내놓고 저거 북한 탈북인이란 거 모르거든요. 지금 회사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고 뭐 거절당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역시나 이제 북한 사람들이요, 이제 처음에 와서 시작하는 것은 가장 손쉽고 접근하기 쉬운 이제 식당 알바 같습니다. 자, 개성 안 하죠? 당연히 식당 알바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림 쪽에서 이제 고깃집에 삼겹살 굽는 집을 갔어요. 철판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앉은뱅이었어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 걸쳐 오잖아요. 중국을 거쳐 오게 되면 그 중국의 식당들은 대부분 신발을 벗지 그렇죠.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들장부터 닦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서빙이 돌아가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주방이 아니라 홀 서빙을 아, 처음에 들어가서 했어요. 하셨네. 예. 네, 근데 그건 원래부터도 제가 뭐 하던 것이고, 별반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에는 별반 이제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저없이 가서 면접을 보고 그날 오케이 해서 그 당일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신나게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저보고 아가씨 저기 와서 좀 냅킨 좀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삼겹살 집에 와서 왜 냅킨을 치킨으로 착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아니, 저도 근데, 발을 얹자면, 저도 아직 냅킨이 좀 어렵긴 해요, 발음이.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대한민국 와서 산지꽤 됐는데, 그 냅킨이 너무 어려워서, 웬만하면 종이점 주세요, 그 이렇게. 지금도 종이에요. 네, 저도 예. 지금 좀 냅킨이 제일 어렵긴 해요. 그래서 냅킨을 줘. 아니 왜 자꾸 치킨을 달라니? 여긴 냅킨 없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딱 그랬더니 아니 왜 냅킨 그걸 사장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면 있다고. 네. 그래서 냅킨 근데 가다가 몇 발짝 가다가 똑같이 먹어요 이게. 야 이게 좋았던 근데 냅킨이 기억도. 진짜 어렵긴 해요. 그난 치킨인 줄 발음이. 알았어. 그래서 야입 닦을 거좀 달라고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그거로구나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서 이게 종이를 어디 가서 거기다 대줬지요 첫날 분명히. 근데는 이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종이 퉁글을 가져옵니다. 가져다가 딱 줬더니 그걸 갖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님을 찾으시더니 여기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너무 당황했어요. 아, 진짜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조간나 새끼들은 저거 왜 저렇게 생질하니?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그냥 북한은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런 종이장도 없어요. 신문지 그냥 뿍 뜯어가지고 아버지 그 들어오는 노동신문에서 그 기름지만 내놓고 이제 터실터실한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씁니다. 저희 외가 집이요 정말 굉장히 잘 사는 대부호 중에 손가락 꼽히는 대부호였어요. 그런데 그 집도 쓰는 것이 누런 그 종이 두루마리를 쓰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가끔 보면 그 누런 거 있어요. 자 그런 걸 쓰는데 자 이런 거 쓸 집들만 있어도 정말 대단히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그 종이 두루마리 좀 갖다가 입을 닦으면 뭐 어떻습니까? 깨끗한 거. 아니 그 뭐가 묻었다고 그렇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잘라버리라고. 여기는 전 대한민국은 부유하게 사니까 이제 좀 차이점이 그래서 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 정도로 심각하나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야 이놈의 거 그냥 당장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때려치게 됐어요 거기를. 이틀 동안 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 알아먹겠어. 그리고 고깃집이 어렵긴 해요. 어렵고 또 뭔지 알아요? 아니 한국은 왜 이렇게 소주 이름이 그렇게 많은지. 오렌지 소주 그다음에 맞아. 무슨 아니 그냥 맥주가 저러는데 왜 카스라 그래 카스. 난 카스가 그 카스토리 카스인 줄 알았어 또. 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 거야 난 진짜. 그리고 술도 막 그 호로색이랑 빨간색 이게 딱 종류가 있어가지고 종류도 많아. 무슨 뭐 후레스도 있고 뭐 참이슬도 있고 뭐 아니 그 뭐 참이슬이든 아침이슬이든 뭐 아무튼 그 야,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하고 나하고 정말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북한에 무언가를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도 존재한다. 예,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만 한 거예요 혹시? 아니요 저는 이제 고깃집에서도 알바해봤고 이제 설렁탕집, 뭐 갈비집, 뭐 식당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좀 한우정이라고 이제 또 고깃집에 이제 그 그렇지 그렇지 그 한우정은 이제 단체로 옷을 입고 이제 일하는데 서빙을 면접을 보러 이제 노란색 머리를 하고 갔어요. 탈색을 하고 갔는데 이제 다음날부터 면접은 오케이 했는데 머리를 블랙을 하고 오라. 여기는 고깃집이고 이제 단정하게 하는 것이라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에 면접 본 날 바로 가서 이제 헤어샵 가서 이제 머리를 염색을 하고 딱 출근을 해서 이제 그 이제 가정을 이제 알바 가정을 다 배웠는데 고기가 또 결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 고기도 결게 잘라야 된다고. 맞아 그렇게 잘라야 맛있고 손님들도 좋아한다. 나는 그게 안만 봐도 결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 이제 결을 이렇게 자르면 해서 진짜 그것도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한우 얘기가 나와서 방정이네. 뭐 등급이 있다는 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등급은 있다는 거는 아니 무슨 뭐 거기에 부채살도 있대지 갈매기살을 그래서 갈매기살이라서 난 처음에 그랬잖아. 아 저는 날아가는 갈매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갈매기가 갔다가 그 소에다 붙여넣어서 파는 건가 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정말 저는 날아가는 갈매기. 야 정말 왜 이렇게 복잡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알바도 또 했었어요. 근데 그 핸드폰 매장에 가가지고 그 행사 판촉 도움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는 처음에 면접을 갔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서 표현이 한다고 생글생글 웃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잘 웃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나는 이제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북한 사람은 절대로 일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락당해가지고요. 야, 이거 괘씸하기 짝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날은 또 이제 다르게 혁명적으로 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가서 갔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그때는 당연히 북한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하도 면접을 많이 오니까 몰랐어요. 그때 대형이었는데 이렇게 쫙 대형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도 있고 옆에 친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들고 막 그 뭐라고 그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 단말기에서 새 단말기로 이러는데 뭐 영원입니다 뭐 영원의 찬스 영원의 기회를 누려보세요 하면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영원일까요 진짜? 막 이런 걸 하는데 아 그때도 정말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이 단말기는 도대체 뭔 소리야? 난 심지어 할부라는 그 뜻도 잘 몰랐어요. 저희는 할부를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잘 안 쓰니까 이제 중국 한국에 나와서도 저도 할부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할부 그다음에 세일 나 이런 말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 할부를 가던 제품을 올해부터 이제 좀 뭐 작년도 중순까지부터 이제 할부를 쓰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가전제품 구매도 무조건 일시불. 왜냐면 할부가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할부를 산다 하면은 뭔가 그게 뒤에가 더 내야 되고 내 돈을 좀 더 가져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할부제 들어와요. 그 할부라면 그 공짜로 차도 가져오잖아. 아, 그쵸. 그 대포도 다 끌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야, 북한에서야말로 이게 정말. 이게 다 내가 봤을 때는 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 벌기 위한 매장에서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렇죠. 한 번에 싸면은 우리 자체도 이제 본인 자체도 뭐 폰이 160만이다? 이거 일시불로 싸야 된다? 현금으로 싸야 된다? 그 없는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지니까 이제 그게 6개월 동안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내니까. 전술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전술이죠. 사실 네. 전술이고. 또 이제 할부를 내므로써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고장이 난다거나 하게 되면 그 매장으로 아무래도 다시 와서. 사람은 그렇대요. 처음 사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러면 초면입니다, 부면입니다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친구로 될 수 있는지가 그렇죠. 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린 얼마 만에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4년 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이고.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알바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에 정착하던 그 옛 시절을 뒤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담소를 나누는. 지금은 이렇게 웃을수요 있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때는 진짜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알바를 하는데 적응이 안 되지. 한국 나왔는데 좋아지는 사람은 없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래도 좋았던 것은 일을 하면 돈을 준다. 아, 너무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현금을 딱딱 받았어요. 현금 받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저는 현금이든 뭐든 아무튼 주기만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을 하니까 돈을 준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야, 이 돈을 얼마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나와서 가장 그때 당시에 기뻤던 날이요. 정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와,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뿌듯했고. 내가 이 돈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먹게 되면 무엇도 하고 할 수 있구나, 무엇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생 설계를 그때 앉아가지고 공상망상에 빠져가지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버는 쪽도 많이 쓰지 않아요? 버는 쪽도 많이 썼고 많이 잃어놓기도 했고, 정말 그래도 우리 다 쓰는 만큼 그렇죠.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써서 번다고 하듯이 그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우리가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래도 아직까지 청춘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새파란 청춘이고, 가야 할 앞길이 구말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과 이제 우리 국민분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미 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자. 누구 등 쳐먹고 뭐 누구 뭐 이렇게 사기치지 말고 그냥 내 욕심이 부서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살자 생각합니다. 역시 너는 역시. 자, 이래서요 저희 이제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좋지 않게 혹은 피치 않을 사정으로 수면 위에 들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어떻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습니까? 그래도 인간 생활이다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응원으로 저희들을 이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그래도 지켜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성 안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